차령산맥과 금북정맥상에 있는 충남 예산의 덕숭산, 즉 수덕산을 소개합니다. 이 산엔 총 7교구 본사인 수덕사가 있는데, 수덕사 앞에는 정류장에 와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리공원 덕숭산 안에 있는 수덕사는 창건 연대가 불확실한 모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삼국시대 백제 말년에 창건된 걸로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 본사라네요. 그리고 충청남도 일원에 36개나 되는 말사를 관장하고 있다는데요. 덕숭산 정상에서 왼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에 있는 바위들은 천태만상으로 붙여진 이름도 많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머리 깎은 여성을 비군이라고 하고 남자를 비구라고 한답니다. 능선 가까이에 있는 정해사는 남자들만 있는 비구 사찰이랍니다. 10시 30분 해발 60m. 지금 수덕사 일주 문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경을 못하고 내려. 사천왕문을 지나면은 예, 본당에는 태웅제에 있는 데 왔습니다. 이번에는 태웅제 뒤에는 덕숭산. 이 앞에는 금강보탑이에요. 태상과 3층 석탑입니다. 태웅진 앞에 바로 서 있는 3층 석탑. 덕숭산 올라가는 건데, 여기에 덕숭총림 순가대학이라고 되어 있는 대학이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수덕사 바로 뒤에 있는 개울이 있긴 하지만 물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아요. 계곡이시라 물이 흐르진 않아요. 안내판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청명산 학교입니다. 저 앞에 큰 바위 밑에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앞에 쪽 우측으로 있고, 우리는 지금 정해사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뭔가 모르겠다. 여기 뭐야, 교진경? 하고 꼭 무슨 집마냥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문을 잠궈서 그 초가집을 확인을 뭔가 못하고, 이쪽으로 정해사 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예, 지금 그 초가집은 사찰이 아니고 뭐 공부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물이라고 그래요. 230m에 갔는데 돌층계를 계속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쪽이 아마 안부 능선이 보이는 것 같다. 능선 바로 밑에는 석불이 하나 있네. 석불 바로 옆에 차철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출입금지로 되어 있고 음료수가 있고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입상을 다시 한번 보죠. 해발 260m 지점, 향원각에서 300m 올라왔습니다. 같은 지점이에요. 275m 지점에 있는 만공탑하고 수덕사에서 850m 올라왔고 정상은 650m 남았고 저 위에 사찰이 하나 보이네. 돌담을 사는 거네. 돌담이야. 등산로 좌로 있는 사찰 한번 들어가 보죠. 그 사찰은 관음전인데 아직 들어와 보니까 관음전 앞에는 이 전망대가 아주 탁 트여서 뭐 전체를 보적이 되고 남쪽으로 그 들판 한번 보고요. 왼쪽은 주차장이고 관음전 비구는 남자 승려를 비구니는 여자 승려를 일컫는데 이 정해사는 비구 즉 남자 승려의 사찰이랍니다. 그리고 비구니는 머리를 깎는데 다만 천태종에서는 머리를 깎지는 않고 허리까지 가는 머리는 안 되고 머리를 들어서 모자를 쓴답니다. 밭을 막 지나면서 있는 안내판인데 수덕산은 1km, 덕숭산은 이제 500m 남았구먼. 365m 해발
안봉이구 마사길 솔밭에 왔어요. 개발지 해발 380m 오니까 왼쪽으로 조그만 바위가 이렇게 나와요. 멀리 주차장이는 저기 보이고. 아직 바위를 다시 내려와서 다시 한번 봤는데 다시 보죠. 55분 만에 해발 410m의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깨끗한 능선길 소나무 숲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해발 445m에서 북동쪽으로 있는 지금 가야산을 보고 있어요. 지금 해발 445m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정상이에요. 아, 그런데 이게 한 50m 정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 둘, 셋. 야! 청명산 학회원들이 저 숭산에 시간 만에 수덕사에서 이 정상에 올라왔어요. 아, 저 안은 화장실이 하나 있네. 정상에서 바라본 동쪽입니다. 저쪽이 아마 도고온천 있는 쪽 같은데. 북쪽이 되겠죠. 이 북쪽으로는 가야산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탑인가요? 저기 있고. 정상에서 내려다본 주차장과 수덕사. 왼쪽 수덕사에서 바른 쪽으로 보이는 저 큰 건물. 다시 한번 수덕사로는 저 앞으로는 주차장이고요. 여기는 정상 남쪽으로 보이는 산인데 예, 가야산에서 지금 덕승산 정상에서 능선에 있는 바위들이에요. 아, 그리고 이 위가 덕승산 정상입니다. 수덕사 뒤로 올라가는 능선길, 아, 등산길보다는 여기는 계단이 없어서 아주 좋고 문도 여기다 아주 근사한 바위가 여기 있네. 등산길은 요 바른 쪽으로. 지금 막 지나가는 바위를 옆에서 다시 본 거예요. 이 남쪽 능선길을 따라 오다가는 이 바위들이 아주 재밌네. 여기 바위 사이를 이렇게 내려다보니 서남쪽으로 도라을 지금 보고 있어요. 저 앞에 있는 산이 내려오는 길은 아주 편안한 능선길인데 여기 왼쪽에 잘 알아보기 힘든 자리에 바위가 멋이 나 있네. 지금 막 그 바위 얘를 지나서 앞으로 와가지고서 본 수덕사, 다음에 수덕사 바른 쪽으로 있는 이 남쪽으로 뻗은 능선길을 따라오는 건 계단도 없고 보기 때문에 따뜻한 게 참 편해요. 저기 바위가 또 하나 있네. 여기도 이쁜 바위가 하나 있고. 내리가 가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내리가는 안봉들이 아주 왼쪽으로 전부 내려가. 귀엽게 생겼어. 네. 여봐. 하산길 바위가 아주 전부 귀엽고 예쁘게 생겼어. 아주 멋진 바위들이 많네. 여봐. 아주 등산길들이 너무 따뜻한 느낌을 줘요. 손가락 위로 쳐들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아주 온화한 느낌을 줘요. 이게 또 구멍이 뻥 뚫려서 올려. 슬쩍 얹어놓은 바위가 있고 몇 개 있는데 저 위가 정상이고 내려오는 길에 있는 바위들이 아주 천연 조각품이에요. 진짜 천연 조각 작품들이네. 그 바른 쪽에서 왼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그 바위하고 저쪽이 주차장. 법정사 앞에 지금 내려왔는데 다 내려오는 길은 아주 천연 조각처럼 된 솔숲 사이에서는 바위가 아주 참 멋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근방에서 본 건데 저가 정상이고 올라갈 때는 수덕사 뒤로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이 능선길을 따라 내려왔는데 바위들이 도중도중에 있는 솔숲에 가려진 바위 아주 뭐 천연 조각인 법정은 이 계곡으로 내려왔는데 이후에 안 올라갔던 등산에도 지금 바위가 아주 재밌게 있는 것 같네.